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는 부처 장 차관들의 활동을 전해드리는 우문현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상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임 기자, 이번 주에도 부처 장 차관들의 일정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점검에 나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수업 현장에 참관한 소식, 그리고 이어서 임종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핀테크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유해 화학물질 시설 안전점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박인용 장관은 최근 들어서 화학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와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분석했었나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지켰습니다. 분명 안 하면 남을 교육시켜도 결국 나중에 또 그냥 마비가 되고 다른 패닉에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박인용 장관은 지난 26일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한 페인트 업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화학사고는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며 평소에 교육과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화학물질 저장시설과 소방시설을 둘러보면서 시설과 설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수도권 지역 화학 사고에 대응하는 시와 화학 재난 합동 방재 센터를 찾았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인 방재 센터가 수도권 지역을 모두 맡기는 역부족이라면서 인력과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학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또 인명 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더욱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